자, 두 번째 교화 활동에서 승리한 성실반에게 역시나 추가 투표권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명이서 한 명 보여주는데. 저거 있어야 돼.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팀에 누군가가 지금 게임을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부러 승패를 표를 못 가져가자는 거고. 아니에요. 담합하지 마세요. 자, 부승관 씨는 참고로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자리해 주시죠. 진짜요? 부승관 씨를 위한 특별한 자리입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자. 칫솔이라도 갖다 주지, 저기 앉아서. 양치라도 하고. 패밀리 같은 거 하나 줘요. 부승관 씨는 이미 마피아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투표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됩니다.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없어요? 말하고 싶을 때 개인기 한 번씩 하면 말하게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받던 걸로. 자, 두 번째 교화활동에서 패배한 정직반은 동작 페널티를 수행하셔야 돼. 여기서 이제 100% 안다. 우리는 알지? 우리는 네. 100% 알아, 그렇지? 아, 지금 첫 번째 카드 네 그거에 네 대한 동작 힌트를 네. 또 하는 거예요? 아, 그건 그림이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티가 날 수밖에 없겠네. 티나, 이거 100% 티나. 개인기 보여주고. 어? 누가 더 화이팅 하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갑자기 화이팅 해주는 거야? 아, 너는 진짜로. 나는 근데 이렇게 서 있는 네 명의 불안한 눈빛을 한 명을 잃었어. 누구? 개인기 보여주고. 어, 누가 저한테 하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갑자기 화이팅 해주는 거야? 눈빛이 불안해. 잠도 동작 시작됩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승관이 눈빛이야 지금. 잠깐만. 어, 이상해서. 어, 이상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느낌이 와. 잠깐만이 아니라. 잠깐만. 자, 모범수분들 잘 들으세요. 네. 애매하게 합시다. 네, 네.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애매하게 합시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애매하게 갑자기 저기 위지로 이제 그거한테 불안한 눈빛과 안 나온다는데. 왜냐면 이게 누구 거 보고 따라할까 봐. 그래서 저도 그게 제일 불안한 거. 눈치 빠르면 이렇게다가 하거든.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체크하지. 아, 야. 따라하는 거다. 마피아 말이 많아. 좋다, 좋다. 동작 페널티. 하나, 둘, 셋. 둘, 셋. 어, 수근이 형 왜 그걸 보고 있어? 둘, 셋! 어, 수근이 형 왜 그걸 보고 있어? 죄송해, 이게 뭐야? 상처만 유지해주세요. 죄송해. 뭐 하는 거야? 나...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뭔데요? 얘는 지금 뭐야? 다 아니야. 아, 지금 단장 표정이 있어요? 뭐야, 표정이 있어요? 오늘 일찍 끝내자. 아니, 알 거야. 아니, 모범 시민들은 알아. 자, 이제 한 명씩 또 보여줘, 한 명씩. 설명은 필요 없으니까 한 명씩 보여줘. 모범 시민은 안다. 저부터요. 하나, 둘, 셋. 가자. 장도현, 장도현 대단하다. 저 하나, 둘, 셋. 똑같이 해야 돼요, 아까랑 똑같이. 아, 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야, 좀 이제 아니 내려갔는데 좀 이거를 아니 왜? 뭐 어떤 거? 자, 마지막 예나 씨. 하나, 둘, 셋. 너 뭐야? 저 뭐야? 내가 이거는 서태지 와이드 옛날 중에 아닌가? 천백호? 이거 아닌가? 이제 마피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내자. 우리 먼저 해요? 이번에 앞줄부터 한번 가죠. 이번 앞줄부터 네. 갈까요? 상해봐, 너 있는 거 세 개 다 붙여버려 그냥. 네. 기본 투표권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 팀이... 이야... 불안한 눈빛을 한 명을 읽었어. 누구? 아, 이거... 야, 좀 이제... 아니, 내려갔는데 좀... 아니, 왜? 야, 미안하다. 누구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뭐라고? 아니 왜? 아 근데 나 이쪽 팀이 없는 것 같아. 나 이쪽 팀이 없는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갑자기? 뭐야? 하늘 흔들어? 왜? 뭐야 갑자기? 왜 보호하는 거야? 아니 뭔가 넷이 다 비슷하잖아요. 나는 얘가 아까부터 진짜? 계속 의심이 갔어. 계속 아까부터 계속 의심이 갔어. 뭔가가 나와요. 야야야. 백지. 나? 화상. 일할. 일할 있어. 오케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냥 그런 너 저만의 느낌이 있어. 티켓을 네. 7장, 8장을 굳이 유지 뭔가 열심히 필요가 없어. 지금 상해비가 흔들었어 지금 판을. 아 근데 이 게임에서 어쨌든 우리가 돈을 받잖아. 아니 마피아를 찾아야지 돈을 받지. 어? 나 그럼 유진이 붙이면 안 되는 거네? 아니 네가 마피아라고 왜? 생각하면 마피아 붙이는 거지. 그치? 아, 나 너무 어려워. 야 우리 프로 실기시험 보고 뽑자.
이제 장도현 씨. 일단 여기는 맞아요. 분홍색은 진짜 맞아요. 야, 종민 형 눈빛 음흉하나 진짜. 야, 종민 형 눈빛 음흉하나 진짜. 뭐야? 아니야, 문다 붙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딜 맞네요? 그 맞은 건데, 이거? 게다가 붙이고 한 번에 깨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시험 보자, 시험. 헷갈렸어요. 이게 스케줄링 장 맛보보니까 팬들이 힘에서 설명해야 되잖아. 나는 100% 이 사람 확실합니다. 이 사람 아니면 내가 해달라고 다 해줄게요.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잘 맞는다. 너도! 아~ 너도! 아~ 정영도 씨. 아, 나는 끝까지야. 아니, 수근이 형처럼 이렇게 한 사람한테 계속 붙이는 게 저 정도면 사생 아니에요? 아니, 너무... 전가요? 네, 계속 쭉 지켜보는데 한 분이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정영도? 또 누구한테는 정확하세요. 맞지? 정확하세요. 사생이야, 사생. 그래. 정확하세요. 김종민 씨 차례죠? 종민이 가. 마피아가 결정한 사람 누군지 궁금하다. 분명히 정영돈 쪽으로 안 가겠지. 반대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일 두 명이 의심스러운데 수근이 형 아니면 성돈이요. 둘 중에 한 명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한테 아, 뭐라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형돈이 형 갑니다. 이야! 아~ 반전이다, 이거 반전. 세 표가 나왔어요. 형돈이 형 공격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형돈이 형 공격을 했어요. 아니, 아니. 그걸 의식한 아니야. 거 아닙니까? 오해야. 왜죠? 나는 무범인이니까. 나는 무범인이니까. 모뱀 누가 인터넷에 검색 좀 해주세요. 얼마나 모뱀. 당황을 하는 이유. 대사를 가. 형 모뱀 택시예요. 나는 충분히 이해해. 발음이래. 아니 원래 발음이 이러다니까. 본인 얘기한 거를. 난 충분히 이해해. 알잖아. 이 형 당황하는 거 봤죠 지금? 원래 발음이래. 난 모뱀이니까. 야 이거 어렵긴 하다 근데 다 그놈이 그놈 같고 좋습니다 두 번째 줄 가보죠 유진 씨 한 명도 보인다 저는 두 분 중에서 고민 중인데 뭔가 김종민 선배님 게임 할 때 뭔가 일부러 룰을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몇 번이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 몇 글자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다 외워야 돼 다 외우라고 아니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단어를 조합하래 아니 그러니까 오빠 아우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니 이걸로 번째로 이거 어떻게 아니 이게 발이 있으면 발을 외워서 이거 발을 외워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오빠 그건 이제 진짜 몰라 보이긴 하다. 진짜 모르시는데 그건 20년 동안 몰라가지고. 아 진짜. 저는 그러면. 아 자리를 옮기나요 어? 다시. 여기는 아. 있을 수가 없는데. 예나 언니. 왜 한 마디도 안 해요? 한 마디도 안 하잖아. 저 진짜 모르겠어요. 야 유진아 원래 예나가 숙소에서 좀 조용한 스타일이네. 예나 언니 말 진짜 많아요. 어? 그래. 근데 저는 진짜 아직 지금 첫 판정인데 지금 근데 얘나 너도 사실 간당간당해 아까 저기 점 찍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뭐... 추상적으로? 그래? 좋아 좋은 지적이야 왜냐면 저기서 뭘 그래도 당황해 됐어!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니까요 추상적으로 네. 아 그러네 맞아. 왜 그걸 제가 의심 가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부승관 선배님 반응을 봤는데 그게 동작을 하는데 다 오 잘했어 잘했어 하다가 예나 언니 때는 인상을 약간 찌푸리시더라고요 어? 어? 마지막 예나 씨 저 뭐야 내가 이거는 서태지 와이드를 옛날 춤 아닙니까? 커뮤니커? 아, 왜? 근데 어차피 마피아는 단어를 모르니까 알아서 리액션을 한 게 아닐걸? 어. 알아서 리액션을 한 거 그러니까 어. 게임 룰들을 다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진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첫 방 볼래요? 진짜 어렵다 아, 우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첫 방 아, 이런 방송이 있나 TVN인 것만 알고 온 것 같아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 예나 언니 첫 번째 그림이 너무 수상했으니까 갑자기 아니야, 근데 유진아, 맞아, 설득력 있어 이 동그라미 세 개가 전 너무 이상합니다 아 유진이도 이해를 못한 거 맞아 동그라미 생긴 유진이도 이해를 못했는데 아니, 내가 저거 딱 보면 이해할 수 있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유진이한테 받은 게 조금 뭔가 근데 속상하다고 붙이면 안 돼요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확실한 사람한테 뭔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아 인정 승관 선배님이
아까 마피아로 지목이 되기 전에 엄청 감싸주셨잖아요. 저도 그걸 보고 조금 의심스럽게 너무 놀랐어. 모범수로 살았는데 한 사람은 마피아 게임을 해봤고 못한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모범수가 종민한테 안심될 거면. 근데 너무 당황을 계속해가지고. 아니 완전 이게 신들러 리스트에서 쟤 살리겠다고. 미쳐줘. 아, 오케이. 잘했어. 초조하지, 초조하지. 네? 아 전혀 안 초조합니다. 초조하지. 아, 세 개라서 초조하신 것 같은데요. 아, 곧 제대니까 하나도 못하면 제대니까. 자 이제 두 표 남았죠. 황재성 씨 먼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해주면 안 돼. 말 많이 하지 마. 부탁이야. 나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여기만 좀 여기 있는 걸 뜯으려고 했어. 이걸 뜯을 뻔했어요. 저는 오늘 한 명 전역 시켜보겠습니다. 자, 아니 잠시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초지 일관적으로 형님은 줏대가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맞다. 시민인데 네. 마피아로 몰려서 죽잖아. 네. 진짜 니네는 니네 진짜 어떡할 거야? 이거 보세요. 변명 조차도 너무 지금 거품이에요. 아이고, 아, 몇 표죠? 프로그램 재밌게 되어 가는구만. 네 표. 마지막 표는 정영동 씨네요. 재미집니다. 살아오면서. 아, 이쪽입니다. 아, 그쪽입니다. 획득할 수 있는 무대는 이쪽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치, 마피아니까 한 명을 더 알지. 여기서 걸렸구만. 여기서 걸렸어. 동시에 가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기본 것만 하는 시간입니다. 룰을 좀 숙지를 하고 해봤어요. 바로 붙였습니다. 네네. 아 귀여워. 저는 확실한 한 표 갑니다. 누가 이 판을 흔들었을까? 오. 역시. 누가 이 판을 흔들었을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의심이 갔어. 창협이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지금 마피아가 있는 것처럼 됐어. 한 분이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정형돈.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그래 난 아니야 역시. 어우 나 진짜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진짜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왜? 역시 지금 병장은 달라. 지금 헤어스타일 인서트 한 번만 따주세요. 지금 너무 좋죠. 병장. 좋습니다. 정영돈 씨 네 표, JBC 두 표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진짜겠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럼 마지막 그러네. 어차피 지금 쓰든 안 쓰든 저는 죽으니까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진이 상협이한테 내가 얘기를 할게. 어떻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모범수가 마피아의 노력이야! 노력이란다. 아니, 발음 좀 신경 써주세요. 물 좀 줘, 이거 물 좀 줘. 마피아의! 아, 너무 웃겨. 그런 데서 상영아봐! 유진아! 이 사회는! 이 사회는! 최민식 씨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눈물 나요. 이 프로그램을 보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직 마이 와 잘 됐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다. 잘했어. 갑니다. 그러니까 대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두 표를 다 드립니까? 4-4 동점이 됐습니다. JB 추가 투표권 가겠습니까? 네, 저 딱 네 개인데 저 그냥 하나만 쓰면 돼요. 가볍게 그냥. 둘 중에 누가 나와도 더 확실해지는 거야. 좋네요. 저희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예요. 야, 손 안 대고 코 풀어봐. 풀어봐. 얘네 코 풀어봐. 풀어봐. 얘네 무릎에 닦아야지. 무릎에 닦아야지. 아, 그렇지. 할 수 있지. 네, 전 여유로워요. 진짜. 너무 모범수라. 너무 모범수라. 저는 그냥. 유진아! 모범수가! 나는 너의 이렇게 네 눈 앞에서 쓰러져 간 모습이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일까? 진짜 믿음이 1도 없다. 1도 없어. 그 투표권 대박이다, 언젠가는 너에게 일어나시죠. 야, 야, 강남구청에 취객이 아직도 있어. 야, 무슨 간수가 이렇게 모범수를 챙겨. 유진아 추가 투표권 가시겠습니까? 제일 힘들다고 하는 거야. 유진아, 넌 내 인생의
라비앙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김종민 씨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모범입니다. 하지 마. 너무 억울해서. 하지 마세요. 저 진짜 모범이에요. 너무 아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느낌으로 갈 거예요. 자, 추가 투표권 안 붙이겠습니다. 아, 빨리. 확인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확인해. 그리고 약간 본인이 흥분하면 갤러리적 목소리 나오거든요. 알지 알지. 어. 코미디언들의 정확한 특징이지. 그래, 시작! 어, 연극 시작한다! 어, 시작한다! 손으로 비둘기 만들 건가 봐. 손으로 비둘기 만들려나 봐.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니, 대한민국. 아, 또 정의 그냥. 죽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직접 정현도 씨, 과연? 저 죄송한데 전현도 씨가 아니고요. 발음 좀 다듬게 발음 조금만. 예. 정영돈입니다. 마취가스가 나오나 봐. 혀가 다 돌아가 있어. 자, 정영돈 씨는 마피아가. 와, 제발. 저 형 맞으면 나 진짜 내가 한 명 더 지목한 사람 확실하다 진짜. 나는 시작부터 맞다 그랬어. 마피아가. 오. 아, 제발.